목표, 앞으로 뭐 계획 이런 거 간단하게. 네, 지금 이제 그 지난번에는 이제 웃음 치료 관련해서 이제 인터뷰를 좀 했고요. 오늘은 이제 1인 미디어 방송, 네. 유튜브 방송. 네. 바이오로 이제 유튜브 방송 시대가 온 것 같아요. 1인 미디어 시대. 네. 그래서 모든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제가 그 유튜브 방송으로 정말 글로벌한 그런 방송을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예, 구독자 목표가 예, 100만 명입니다. 예, 100만 명 목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좀 미약하지만 그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도 있죠. 네. 예, 그래서 우리 그 4560 세대가 유튜브를 해야 됩니다. 예, 그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 노후 대책으로 많이 고문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좀 그 노후 대책을 연구한 분들이 그래요. 가장 좋은 노후 대책은 평생 현역이라는 거죠. 죽는 그 순간까지 현역으로 활동하라는 거죠. 물론 뭐 돈을 벌어서 뿐만 아니고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유튜브를 4560 세대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 지금 젊은 세대하고 나이 든 세대 인구 분포를 보면 지금 역 피라미드로 돼 있어요, 지금. 네. 예. 지금 뭐 베이비붐 세대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피라미드 인구 구조가 이렇게 단지형도 아니고, 예, 피라미드도 아니고 역 피라미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보다 이 그 4560 세대가 훨씬 많다는 거죠. 특히 네. 베이비붐 세대들이 엄청나게 지금 그 인구가 많아졌는데, 지금 베이비붐 세대, 그 좀 4560 세대들이 유튜브에 엄청나게 지금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네, 그래서 유튜브에 지금 다들 관심이 많고, 막, 이 젊은 층보다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또, 그, 좀 특화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네, 특화할 수가 있고, 예, 네, 그 다음에, 그, 나름대로, 그, 좋아하는 일, 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뭐, 촬영한다든가, 카메라에 관심이 있다든가, 여행에 관심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 여행 가서 바로 휴대폰 켜고 그걸 찍어서 바로 올리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특히 제가 권고하고 싶은 거는 우리 4560 세대들이 유튜브를 해야 됩니다. 네. 유튜브를. 그래서 처음에는 뭐 수익도 안 나고 뭐 정말 이 힘든 시절이 있을 거예요. 근데 꾸준히 하다 보면은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날 유튜브에서 예, 연락이 옵니다. 예, 연락이 와요. 예. 연락이 언제 왔어요? 수익 창출하시라고. 제가 올 6월 달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에, 100달러가 되면 이제, 현금화를 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드센스 계정에 등록이 돼서 이제 수익 창출을 하다가, 드디어 지난주에 제가 그 핀번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계좌를, 은행 계좌를 연결하라는 핀번호 인증번호를 받았는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게 이제 구글에서 온 저희 핀번호를 드디어 이렇게 인증할 수 있는 핀번호를 받았습니다. 네. 예, 이걸로 이제 돈이 들 거라는 거예요. 네, 아니 이제 제가 금액이 이제 100달러가 가까우니까 이제 그 계좌를 연결해서 돈을 찾을 수 있다고 이제 유튜브에서 전화는 한국말로 영어로. 전화는 오지 않고 항상 메일로 옵니다. 예, 메일. 예. 전화로 오지 않고 메일로. 네. 초반 때 메일을 등록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래서 구글 계정을 만드세요. 메일을 만들어가지고, 네, 그 구글 계정으로 유튜브 계정을 만들면 됩니다. 너무 쉽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네, 영어로 와요? 예? 네? 영어로 와요? 메일을? 아니, 지금 유튜브 한국 지사가 있죠? 네. 네, 거기 거기 대표자도 한국 사람이더만요. 네. 그래서 그때 국회에 나와서 이제 소문에 나왔는데. 지난주 언제죠? 예. 네. 네. 지난주 언제 네. 며칠이에요 이게? 지난주 우리 최강사님이 이걸 가져온 게 언제죠? 금요일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이네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 며칠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다시 보세요. 지난주 금요일. 30. 30. 아 잠시만요. 아니죠. 2일이죠. 11월 2일. 네. 알았어요. 네. 이상.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 유튜브 강좌를 열 계획입니다. 아. 또 예, 그래서
이게 제가 또 유튜브 어떻게 하는 거죠, 강좌? 네, 유튜브 입문 강좌. 아. 그래서 가장 공부에 최대 좋은 방법 뭐죠? 공부에 직접 해보는 거죠. 가르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가르치면 머릿속에 남는. 네, 네. 그래서 제가 좀 들이대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전의를 놓고 보라. 일단 강좌를 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그 공부하고 또 이렇게 편집 공부도 하고 그러면 가르쳐야 되니까 내가 공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죠. 당연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질 넣을 겁니다. 강좌를 열 겁니다. 유튜브 따라잡기, 유튜브 길라잡이, 유튜브 입문 과정을 제가 강좌를 열 겁니다. 국장님도 들어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인터뷰 이렇게 와주셔서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